네, 이렇게 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GS에서 탄산수 PB 제품 나온 것 같길래 사봤는데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제가 지금 동학사라는 곳에 놀러 왔는데요. 화장을 할 건데 파우치를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 뭐가 들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화장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행용 파우치를 챙기면은 되게 휴대가 간편하고 이런 틴트처럼 한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챙기면은 더 좋겠죠. 지금부터 이 파우치에 있는 걸로 화장을 해볼게요. 스킨 로션도 이런 샘플 조그만 걸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챙길 때는 아무래도 부피가 작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짐도 잔뜩인데 화장품만 한 보따리 챙길 수 없으니까 좀 부피가 작은 것들로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스킨 로션을 바를게요. 스킨 로션은 그냥 집에 있는 아무거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스킨 로션 바르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는데 제가 보통 선크림도 샘플로 들고 다니거든요. 오늘 까먹어서 안 가지고 왔어요. 선크림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선크림은 아주 중요한 단계죠. 하지만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는 너무너무 귀여운 베네피트 프라이머를 바를게요. 이제 막 놀다 보면은 아무래도 화장이 무너지잖아요. 화장이 좀 무너지지 않게 베이스를 탄탄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짜서 모공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파운데이션을 안 가지고 왔어요. 파운데이션이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안 챙기고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뭘로 할 거냐면은 베네피트 보잉 에어브러쉬 컨실러 이거랑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포어 미니마이징 메이크업이라고 이름 되게 긴데 아무튼 이런 제품이 있어요. 제가 쓰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 컨실러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가볍고 뽀송뽀송해서 얼굴 전체를 다 커버를 해줘도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아예 얼굴을 다 커버해줄 거예요. 얼굴 전체 이렇게 찍어놓고 이게 아무래도 컨실러 제품이다 보니까 그때도 써보니까 스펀지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조금씩 녹여가면서 바르는 게 더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줍니다. 다크서클 같은 데는 한 번 더 올려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게 되게 얇고 밀착이 잘 돼서 여러 번 올려도 화장이 막 두꺼워지고 주름에 끼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해볼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인데 엄청 묽거든요. 이거 뒤를 빼면은 이런 솜이 있고 흔들어서 얘를 열면은 프레스라는 누르는 곳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완전 묽은 리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얼굴 전체를 그냥 아예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부터 해봤는데 저는 좀 커버력이 필요한 피부라서 얼굴 전체 이것만 쓰고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에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되게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쓰기 좋냐면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 할 때 쓰기 좋더라고요. 이것도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하거든요. 컨실러로 한 번 덮은 피부에 이거를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게 굉장히 묽어서 어디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이 굉장히 얇고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놀다 보면은 막 베이스 지워지고 이러면은 이걸로 스펀지 묻혀갖고 이렇게 슥슥슥 하면은 되게 간편하거든요. 크기도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쉐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브러쉬 쉐딩용 큰 거랑 그런 케이크 섀도우 막 이런 걸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펜 스타입 하나만 딱 가지고 다니면은 정말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챙겨봤어요. 얘를 딱딱딱딱 누르면 여기로 또 이제 쉐딩 액 리퀴드가 나오죠. 얘를 먼저 콧대에 넣어주고 손가락으로 펴줍니다. 저는 사실 쉐딩을 조금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이거 진짜 간편하고 쉐딩도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코에 쉐딩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턱에도 넣어줘야겠죠? 칠해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펴주면 굉장히 잘 펴집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 가지고 다니면 어디 여행 가거나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눈썹도 간편하게 이런 펜슬 타입으로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베네피트 프리사이즐리 바이 프로 펜슬 이거 2번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거 되게 유명하죠? 엄청 얇아서 눈썹 모양을 잡아주기가 되게 편해요. 눈썹을 다 그려줬는데 막 놀다 보면은 눈썹이 막 지워지거나 퀵 반쪽 날라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3D 브라우 턴즈를 쓸 거예요. 이런 건 워터프루프 기능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에 닿아도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로 덮어서 더욱 눈썹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눈썹 결 살려서 그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이렇게 고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눈썹을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물놀이를 아무리 해도 눈썹이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이거 베네피트 하이브로우 글로우 눈썹 뼈 아래에다가 칠해줘서 햇빛 아래 있을 때 더욱 얼굴 윤곽이 살아 보이게 칠을 해줍니다. 반짝반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되게 간편한 제품을 또 가지고 와봤어요. 섀도우를 여러 개 챙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하나로 아이 섀도우를 끝낼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베네피트 데이알 이게 뭐야? 리드 무지개. 이 제품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쓱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조금 밝은 펄이랑 여기 좀 어두운 펄이랑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엄청 무슨 되게 귀여운 손뭉치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를 쓱 해주면은 경계가 져서 스펀지에 묻어요. 그럼 이거를 눈에 갖다 그대로 바르면은 끝나는 섀도우예요. 베네피트 모토가 간편하게 화장을 하는 거를 좀 중요시해서 이런 제품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밝은 섀도우가 묻은 게 보이시죠?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잘 되더라고요. 위에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언더는 이렇게 뭉툭한 걸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를 많이는 못 챙기고 왜냐면 파우치가 조그마니까 브러쉬를 이거 딱 하나만 챙겼거든요. 삼각존이랑 언더를 이 어두운 색깔로 채워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화장대를 다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놀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제품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이걸로 라인도 살짝 따줄게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를 보여드렸고요. 스틸라 키튼 카르마를 이용해서 눈에 펄 잔치를 해줄 거예요. 언더에도 바르고 섀도우를 되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펄을 많이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펄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위에가 너무 심심한 것 같으니까 위에도 더욱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줄 거예요. 솔직히 놀러와서까지 화장을 그렇게 정교하게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빨리 하고 놀러 나가야지. 최대한 안 지워지게 튼튼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이제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라인 역시 펜 타입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긴 클리오 킬블랙으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요즘은 화장품들이 워터프루프로 워낙 잘 나와서 화장하고 뭐 놀아도 많이 지워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요.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죠? 뷰러를 먼저 찝어주고 마스카라는 키스미 히로인 마스카라 쓸게요. 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다 마쳤고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제 블러셔는 따로 안 챙겼어요. 베네피트 고고 틴트로 블러셔까지 해줄 거거든요. 콕콕콕 찍어준 다음에 빨리 펴발라야 돼요. 착색이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빨리 펴발라줘야 돼요.
근데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얇고 뽀송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투명하게 된 것 같아요. 커버할 거는 또 다 하면서. 아까 쓴 조합이 되게 좋은데요. 블러셔를 이렇게 틴트를 이용해서 살짝 물들이듯이 해줬고요. 이쪽도 해줄게요. 제가 섀도우를 이렇게 어두운 브라운 계열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큼한 톡톡 튀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렇게 블러셔로 핑크색을 딱 넣어주니까 화장이 굉장히 한순간에 좀 화사해진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부족한 부분에 틴트로 블러셔 할 때 이걸 처음부터 발색을 확 하려고 하면은 되게 너무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확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블러셔까지 했고요. 또 한 가지 제품으로 한 가지로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술에 발라줄 건데 베이스로 쓸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핑크보다는 코럴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되겠는데요? 립 마무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의 레이디 댄저로 해줄 거예요. 코코 틴트로 바른 베이스 위에다가 안쪽에만 그라데이션 하듯이 네, 이렇게 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제 여행용 파우치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화장까지 해봤는데요. 근데 진짜 여행 갈 때는 화장품 챙길 때 부피 작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 재밌게 보였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